안녕하세요, 야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철 식재료인 오이와 함께 황산화 성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는 방울토마토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건강하고 맛있는 오이 방울토마토 물김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오늘 물김치는요, 저염 물김치예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국수에 말아 드시면 정말 일품이거든요. 입맛 없으실 때 국수 휘리릭 말아서 한 그릇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상큼하고 톡 쏘는 물김치 바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재료 소개할게요. 오이 10개고요. 오이는 가시가 오돌토돌한 걸로 구입하시는 게 신선해요. 방울토마토 1kg고요.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파프리카 2개, 무 400g, 배큰거 1개,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한 쪽파 150g 준비해 줄게요. 가장 먼저 오이를 10개 씻어 볼게요.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서 씻으면 표면에 상처가 생겨요. 물에 5분 담갔다 베이킹 파우더나 그냥 손으로 문질러서 씻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한번더 씻어서 물기 빼줄게요. 방울토마토 보관하는 방법과 세척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방울토마토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구입할 때 플라스틱이나 박스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뜨끔하시죠? 저도 그렇게 보관했다가 보관 방법 알고 바로 바꿨어요. 마지막 방울토마토까지 무르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울토마토 꼭지를 모두 떼고 보관하셔야 해요. 꼭지에서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과일을 숙성시킨대요. 에틸렌가스는 식물 숙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더 익은 과일은 꼭지를 떼지 않고 보관하면 숙성시켜 드실 수 있지만 방울토마토는 이미 빨갛게 숙성된 상태라 꼭지를 제거해 주시면 숙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방울토마토 어디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토마토의 고유의 맛과 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먹기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놨다 먹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죠? 이렇게 하셔도 고유의 맛과 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서 햇볕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5일 이상 2주 안에 드실 수 있으면 물기 제거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손질한 방울토마토 물에 5분 담갔다 흐르는 물에도 3번 씻어줄게요. 함께 사용할 쪽파, 양파, 무, 회, 파프리카도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왔어요. 오이는 날이 더워지면 오이 양끝으로 쓴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cm 정도 잘라서 자꾸 먹어보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쓴맛이 안 나네요. 쓴맛이 나면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되세요. 반으로 잘라서 손질해 주세요.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실을 어슷하게 칼집 넣어서 제거해 줄게요. 칼로 하셔도 되고요. 칼이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으로 긁어주셔도 되세요. 오이 비린맛이 싫으신 분들은 꼭 오이씨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이 비린맛이 나는 코코미스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오이씨 주변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씨를 제거하면 비린맛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오이 10개, 씨 모두 제거해 주었고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저는 1cm로 잘라줄게요. 오이는 비타민C가 많아서 피부 건강에도 좋지만 오이의 이뇨작용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술 드신 다음에 해장으로 물김치 한 사발 드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오이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도록 끓는 물에 담궈 놓을 거예요. 오이 10개에 물은 1.5리터고요. 소금 75g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식감이 오랫도록 아삭할 수 있게 설탕 한 숟가락 넣어서 끓여줄게요.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30분만 놔둘게요. 너무 오래 놔두면 물러질 수 있으니까 딱 30분만요. 이제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볼게요. 방울토마토는 꼭지 떼고 보시면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자르셔야 가집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 토마토 사용하셔도 되세요. 토마토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있죠. 항암 효과, 리코펜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 예방, 심혈관 건강,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등 정말 다양하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요. 이 리코펜이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크기가 작아서 영양소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 눈속스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방울토마토 하루 10개에서 15알 정도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껍질에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방울토마토 반으로 다 잘랐고요. 이제 곁들일 야채 손질해 볼게요. 양파, 배, 무, 파프리카는 착즙을 할 거예요. 착즙기를 착즙기에 들어갈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착즙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받쳐주셔도 되세요. 함께 넣어도 며칠 있으면 녹아버리긴 하는데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즙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김치에는 배와 무를 꼭 넣어주세요. 배는 특히 당 함유가 높은 과일이잖아요. 당은 자연적인 보존제 역할도 하지만 유산균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유산균이 풍부한 물김치가 되고요. 무는 유기산 함량이 높은 채소예요. 유기산은 물김치 신맛을 더하고 한 풍미를 더해줘요. 새콤하고 아삭하고 톡 쏘는 물김치를 위해서 배와 무는 꼭 넣어주세요. 이제 쪽파 1cm 길이로 잘라 준비해주고요. 저는 노란 파프리카가 있어서 색깔이 이쁠 것 같아서 한 개 넣어볼게요. 마늘 10톨 준비해주시는데요. 앞에 이 꼭지는 떼어주세요. 쓴맛이 안 나요. 생강은 엄지손톱 크기만큼 한 개 준비해주세요. 오이가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 찬물에 한번 씻어서 모기 빼줄게요. 야채 착즙해 볼게요.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을 높여줘요. 양배추도 비타민이 많은 야채니까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야채 착즙량이 1.5L 정도 되어서 물을 1L만 추가해서 넣을게요. 간은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 액젓을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굵은 소금 30g 넣어주었어요. 이미 오이도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물이 잘 필요가 없어요. 국물 총 2.5L에 액젓 한 숟가락, 소금 30g. 통에 오이 깔고요. 방울토마토 깔고 준비한 야채 켜켜이 깔아서 국물 부어줄게요. 야채에서 수분이 나올 거라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주시면 다음날 국물이 많이 생겨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제 만든 물김치인데요. 저는 오늘 점심 이걸로 국수 말아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마연 물김치 담가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